네, 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오늘은 그 부정마루 전시장에 나왔는데요. 우리 김영기 대리님 네, 아, 네. 모시고 네.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이 아.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아, 저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워낙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걸 먼저 설명드려야 될지 고민인데 혹시 오셨을 때 딱 보고 뭐부터 듣고 싶으신지 혹시 저 입구의 빅슬레 빅슬레부터 네, 그러니까 벽장재부터 저희 한번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갈까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빅슬랩 회사 벽장재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빅슬랩은 보시면 이 친구들 보고 정하고 싶어서 색깔들이 왜냐면 계속 바뀌었어요. 작년에 뭐 나왔다가 색깔 바뀌고 했는데 이번에 거는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 빅슬랩 친구 이제 규산화 보드 소재거든요. 무기질 보드 소재의 이제 빅슬랩 친구인데 이 친구의 색깔을 좀 딱 정해서 이제 샘플북을 정확하게 이제 확립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출시는 언제 예정이세요? 출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가지 컨셉입니다. 지금 현재 그 디지털 프린팅 한 친구도 있고 저쪽에 보면 지금 H필름으로 해서 모로칸 그림 저희 잘 나간 색상이죠. 모로칸 그림 젠틀판들이 있는데 그 두 친구는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디지털 프린팅 한 친구들은 색깔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한 9월쯤이면 샘플북 나오고 제품은 그때부터 생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네네. 마루랑 네네. 벽에 붙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같은 톤으로 가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게 바로 저 친구들. 지금 저 친구를 보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네. 저게 돼야 네. 그죠. 지금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인테리어 컨셉 자체가 맞아요. 바닥부터 벽까지 맞아요. 모든 게 이제 약간 일체화되는 그 느낌을 네.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했죠. 아, 그거? 네. 네.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네. 빅슬랩이 사이즈가 네네네. 48 사이즈인가요? 48 사이즈죠. 네. 1220에 2420.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몇 T인가요? 8T죠. 8T요? 네네.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뭐 소재 말씀하셨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하지 작업을 뭐 원피는 섞고 들어간 다음에 치면 되나요? 그렇죠. 원피 그냥 섞고 치시거나 아니면 그냥 다루키 상 잡으시고 그냥 네. 이제 그 편하게 치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석고에다가 석고 위에다가 이제 그냥 목공용 본드라든지 네. 그 실리콘 해가지고 시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피째 들어가는 거를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쪽에 혀가 있거든요. 예. 예, 이쪽이고 이쪽으로 홈이 없는데 홈이 이래서 꽂는 이제 클립식이 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해서 하니까 더욱더 안전하고 나중에 저희 맨 앞 보면 진짜 7장을 쫙 깔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담아주셔도 좋겠어요. 좋죠. 네, 아니 그냥 원테이크를 그냥 쭉 깔라고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네. 뭐냐면은 네네네. 이 붙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매지 몇 미 정도 떠요? 저희가 한 0.7 정도는 0.4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건 수치는 안 되어 있는데 한 4mm 정도? 4mm 정도. 4mm 정도. 네. 그럼 4mm 정도 보일 때 이 내부 속에 안 보여요. 혀와 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요 이렇게 감싸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지금 들어가다 지금 저쪽에 보이시면 지금 네. 다 붙여져 있잖아요. 네. 그렇네. 네. 네. 보셨을 때 네. 딱히 문제될 만큼의 매진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엄청 깔끔하네 이거. 이게 필름 라미네이팅 된 거예요? 아니면은 디지털 프린팅으로 그냥 그래요. 이건 프린팅이요? 네. 와. 디지털 프린팅 다 한 거예요. 와. 아니 이게 만질 때 감이 대리석 느낌 자체를 조금, 최대한 네. 네. 대리석 느낌 조금 나네요. 네. 곱게 갈아낸 느낌이. 맞아요. 네. 요즘 뭐 세라믹 타일을 뭐 보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들 많아서 그렇죠. 그 느낌 최대한 연출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인코너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웃코너 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마감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친구 자체가 무기질 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45도로 해서 그 졸리컷 네. 시공도 가능해요. 그럼 이거 톱날 일반 톱날로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타일 톱날은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타일러들이 쓰는 이제 다이아몬드 그 톱날이야 돼 이 정도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네. 이거 쭉 길게 킬 때 조금 쉽진 않겠네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럼 이거를 저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박판 타일 개념을 박판 생각하고. 타일. 오케이, 박판 타일보다는 근데 대신 장점은
가볍고, 두 분이서 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보통 한 박판타이 이 정도 크기면 한 다섯, 여섯 명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그냥 두 분이서 들 수 있고, 그리고 뭐, 무게가 정말 가볍다 보니까 쉽게 그냥 빠르게 시공 가능하다는 점. 네, 그리고 가격도 박판타일에 그냥 50%. 네,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그런 장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더 계속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게 지금 바닥이랑 맞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자, 저희 제품 중에서 바닥이 이제 마블러스 젠 600에 600 사이즈의 이제 타일형 마루가 저희가 처음 이제 저희 구정마루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자, 이쪽에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요즘 트렌드가 벽까지도 다 타고 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보시면 딱 맞췄잖아요. 예, 아... 네, 벽까지 딱 맞췄어요. 그리고 저 큰 사이즈는 두 개 하면 딱 사이즈 맞게 만들었어요. 네. 너무 좋은데? 1994. 딱 그래서 두 개 딱 되면 똑같이 떨어져요. 그럼 지금 디자인은 저기에 있는 거 지금 싹 다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바닥이랑 맞추려면 모로칸 크림의 젠틀 판타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가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젠이 15가지 수종인데 그 중에서도 원브릿지도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원브릿지까지도 한번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그냥 필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네. 수요만 있다면 그렇죠. 언제든지.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가장 구정마루 하면 제 대표되는 색상이 지금 현재 젠틀 판타지 모로칸 크림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먼저 나올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쪽으로도 한번 가서 네네네, 제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어디가 좋을까요? 먼저 아까 뭐 젠 이야기 했으니까 젠부터 들어갈까요? 네네네. 네네. 저희가 젠은 뭐 제일 잘 아시겠죠? 젠 혹시 한번 시공해보셨을까요? 아 그럼요. 젠은 많이 시공했죠. 제가 젠에서 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그 샘플을 제가 네. 저희 대리점에서 갖고 왔어요. 네네. 이제 정자동에 있는. 네네네. 근데 물 받는다고 제가 정수기 틀어놓고 네. 가끔 이렇게 페트병 넘어가지고 물 받아야 된 적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걸 두 번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안 휘어져요. 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합판에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물에 이게 네. 엄청 세기 때문에 합판이 엄청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객님들한테 많이 저희가 추천을 했죠. 젠이 진짜 대박이 나면서 저희도 이제 사실 타일 시장을 좀 겨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총 15가지가 나왔어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좀 출시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5가지 수종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떤 거 저요? 어떤 색상을 좀 많이 찾으셨는지 저는 요거요. 리저브스톤이요? 리저브스톤. 왜냐하면 리저 네. 이게 다 좋긴 한데 네. 깔아놓으면은 그냥 너무 하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색상은 사실은 뭐 깔끔해서 보기 좋은 것 같으면서도 깔아놓으면 그냥 화이트 느낌이 너무 세서 저는 요거로 지금은 많이 가고 있어요. 저희 젠틀 판타지 요 정도? 이렇게 네. 두 개? 네. 저희도 원래 이제 베벨 자체가 원래 07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친구도 07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틈이 너무 크잖아요.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벽에 시공돼서 그런데 04로 바꿨어요. 아. 확실히 저쪽에 있는 친구보다는 그 베벨이 04로 바뀌다 보니까. 04가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예요? 2.4의 그 넓이. 네. 0.4mm. 와, 그러니까 네, 1mm도 아니고 네, 0.4mm. 0.4mm에서 지금 저렇게 와, 보면 그렇네. 07, 04. 네. 지금 벽에 붙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조금 넓어 보여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좀 덜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붙일 때 특유의 그 가운데 나오는 그 합판 색깔 네. 이게 안 보이네요, 거의. 아, 맞아요. 확실히 지금 다른 색상들을 다 이어놨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 보이지 같은 색상으로 하면 필름과 필름이 맞닿았기 때문에 덜해요. 훨씬 덜해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물 쏟아서 뭐 괜찮을까요? 이거 스팀 다리미 이런 것도 뭐 스팀 다리미도 한 그냥 솔직히 이제 제가 나무다 보니까 오래 하셔 이건 안 돼요. 근데 대신 뭐 한 3초 정도만 그냥 쓱 하듯이 하시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스팀 다리미가 아니라 참 스팀 청소기. 야 청소기. 아 맞아요. 그거 그냥 네, 스팀 다려버리면 안 되고 다리미는 큰 안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젠 시리즈는 워낙 요즘에 좀 핫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네. 한번 그 이슈도 됐었잖아요. 그 타회사 MDF 재질로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예, 저도 한동안 그거 쓰다가 가성비로, 예. 아 이거 돈 조금 아낄려다가
집안 박살 나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합한 계열로 이제 들어갔는데 덕분에, 너무 잘 나왔어요. 맞아요. 덕분에 저희가 많이 팔리죠. 그래서 반사이익을 좀 네. 네, 많이 팔리고. 네. 그리고 지금 요거 말고 제가 듣기로는 900에 900 사이즈 나왔다 그러던데요. 이쪽으로 한번 오시면 와. 우와. 지금 저희가 뭐야? 곧 출시대 사이즈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1200, 1200도 나온다고요? 저희가 마블러스 룩이라 해가지고 지금 1200에 1200 사이즈의 친구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일단 파일럿 제품으로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곧 있으면 또 제대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1200에 1200 사이즈로 해서 제품들이랑 이제 보면 자 뮤즈 300, 400에 1200 그리고 400에 800 600에 600 600에 1200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타일 시장에 맞게 사이즈별로 다 입맛에 맞게 다 나온다라고 드릴 수 있죠. 1200에 1200은 이거는 타일 쪽에서도 끝까지 갈 때 1200, 1200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와 이게 지금 밴딩이 어떻게 지금 잡을 예정이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600, 600도 저희가 처음으로 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법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사고가 날 거면 절대 안 내죠. 그렇죠. 저희가 사실 그 이미지 타격이 엄청 큰데 그래서 사고가 안 나게 지금 가공을 특수 가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시공도 지그재그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십자로 해버리는 시공인 거죠? 똑같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또 이쁘니까. 하이엔드 부분, 하이엔드 인테리어가 1200, 1200이고 수요가 많아요. 와. 미쳐버렸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나오고 있는 듀스 제품 자체가, 이제 색깔이 조금 애매했어요. 네 개밖에 없으니까, 더 원하는 데에서 네 가지가 더 나옵니다. 와, 600에 1200 사이즈. 네, 600에 1200. 듀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듀스 많았습니다. 네. 듀스 제품이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시죠? 모로칸 블러쉬. 그냥 모로칸 색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모로칸 친구, 모로칸 크림 친구를 오마주에서 만든 친구. 네. 네. 그리고 뭐, 웜라이트, 웜브릿지 색상이랑 오마주에서 만든 친구. 아, 요거 괜찮네요. 네. 간지가 진짜 이건 타이 같네. 맞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젠틀 라이트, 젠틀 판타지랑 이제 비슷하게 만든 친구. 그리고 솔티 스노우는 새롭게 약간 좀 하얀 느낌 나면서 좀 나온 친구.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1200에 1200. 와. 빨렸을 때 모습. 찢었네. 1200에 1200에 이제. 와. 그리고. 와. 저희가 근데 지금 소개 안 드리는 옆에 분. 900에 900이에요. 900에 900도 네. 기가 막히네. 네. 사실 솔직히 뭐 느끼시겠지만 1200이 1200은 진짜 그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900에 900 친구는 확실히 보시면 어떠세요? 엄청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예 저도 개인 스케일감이 예, 맞아요. 기존에 600이 600이 작아 보이니까. 근데 와. 내 집, 나의 집이 정말 큰데라는 그런 그리고 요즘 고객님들이 이런 이음새 최대한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최대한 넓은 느낌을 연출을 시키는 게 저게 싫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사이즈를 업됐습니다. 아, 타일러는 사실 좀 한계가 있고 맞아요. 네. 왜냐 금액 자체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피 섞고 대고 하는 걸 추천은 하시겠네요. 일단은 아, 이 친구는 바닥재. 근데 지금 벽에다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아, 벽에다 벽에다 해도 되죠. 되죠. 되긴 되죠. 예, 네. 가능은 한데 사실 저희는 컨셉은 지금 이거는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벽에보다는 바닥에 이제 하시라고 이제 뭐 만든 거라 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하셔도 그렇죠. 아니 그리고 1200, 1200은 네. 이거 2400이니까 그냥 두 장 깔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두 장 깔면 네. 끝이죠. 와 보통 대박. 아파트가 2000보고 2250에서 2400 와트 뭐 높아봐 2400이니까 말씀하신 두 개만 그냥 하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금액대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저희가 파일럿 제품이고 이 친구가 빨리 나와야 한 10월달쯤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올해 가을 올해 가을이 저희 목표는 그거예요. 그때 목표는 네. 1200, 1200 이런 가공이라든지 기계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해야 되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소비자가로 보통 강마루 괜찮은 거 그럼 뭐 한 12-13만원대 마빌러스 젠 그러면 한 16만원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이제 좀 고급으로 넘어간다 뭐 천연으로 간다 그럼 20만원 딱 넘어가는데
그 적정선 안에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20만 원이 넘어가면 이건 조금 네. 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아, 그렇죠. 근데 가능하면 이제 18만 원이나 해주시면 평당 18만 원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뭐 그나마 좋죠. 사실 이거를 지금 타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네. 아 금액 말도 못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타일 시장에서 저희도 역할을 어차피 저희가 마루로서 가성비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금액 설정은 뭐 본사에서 하시는 거고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또 뭐 좋은 제품이면은 뭐 저희도 많은 고객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원목도 새로 나온다 한번 보러 가시죠. 네, 한번 네. 보여주시죠. 원목이 네네. 한 20만 원 정도 때 아닙니까? 구정이? 아, 구정이 아, 제가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저희가 지금 기존에 헤리티지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 그리고 노블레스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수입해 온 제품, 그리고 이번에 이태리에서 이제 수입해 온 제품 피안테가 나왔어요. 피안테. 네, 이태리산 메이드 인 이태리 100%인 이태리사 원목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노블레스가 14에 3T 이제 그 원목을 쓴다면 이 친구는 15에 4. 15에 4. 네. 그래서 더 두껍고 이태리산이 주는 그 진짜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한국 분들이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는데 그 감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한국이 약간 메이드 이태리라는 그 감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깨 지처로 이제 뭐 어깨에서 이제 뭐 이제 원목이 한국에서 만드는 거 이제 중국에서 만든 수입해 오는 거 이태리까지 유럽산까지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직접적으로 뭐 언급을 하자면 지복득 네.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지복득을 이제 사용해 보긴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 어떤 품질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사실 그 원목으로 가시는 분들이 뭐라고 될까 좀 과도하게 한번 질러봐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어떨 때는 와 이 금액이 진짜 합리적인 금액일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그걸 뭐 지복득이 뭐 비싸다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천연 소재로 간다, 뭐 원목으로 간다라는 그 한마디, 네. 한 단어가 굉장히 금액을 뻥튀기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원목이 비싸, 그, 이 마루 쪽에서도 원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죠. 사실 저희도 한국에서 지금 시장이 강마루 시장이 된 것도 그쵸. 가성비. 최대한 원목이랑 비슷한 디자인에서 이제 가성비가 있다 보니까 그쵸.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구정마루에서 솔직히 기대하는 거는 뭐 안정적인 뭐 수급이라든지 뭐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야, 이거는 원목이라고 하지만 아, 이거 선 넘은 가격? 약간 이런 거에서는 좀 잡아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 근데 사실 이태리사는 작정하고 비싸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 가격 나오는 거 한번 뭐 두고 보도록 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저희도 원목은 좀 다양성을 갖춘 컨셉도 가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친구 혹시 리뉴얼 한번 보셨나요? 이거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지금 처음 봐가지고. 리빙페어 때 그때 못 보셨죠? 네. 저 리빙페어 작년이요? 이 올해. 올해요? 올해 나왔었는데. 올해 안 왔었어요. 저희가 지금 우와. 이제 해외에 있는 바닥재 박람회를 가면 네. 이런 우와. 친구들이 거의 80%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 친구 디자인 이런 이제 약간 디자이너들의 생각을 더욱더 이제 발전시키는 이 곡선마루. 아. 곡선마루만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아, 곡선마루. 예, 세계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저희도 그래서 예, 우리도 마루 진짜 올리 마루인데 네. 마루 회사답게 한번 가자 해서 아. 나오신 거예요. 끼키함을 헤링본. 예. 네. 그렇죠. 이랬는데 쉐브로. 쉐브로. 뭐 이 정도, 네, 요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짜 와. 우리 기계로 들어오자. 그리고 아. 보시면 지금 이 친구도 네. 제가 헤리티지로 만든 친구예요. 아. 그
기존이랑 마루가 직선이었다면 네, 네, 어, 왜 네. 굳이 직선이어야 돼? 아... 이런 식으로 느낌도 연출할 수 있는데. 야 네. 진짜 괜찮네요. 이거는. 우리 옆에 분도 옆에 것도 어, 직선이 아니라 어, 약간 약간 길쭉한 어, 육각형. 와 이거는 바닥에만 까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벽에도 할 수 있고 잘하면 이거 갖다가 네. 가구 마감재로 쓴다 그래가지고 막 DIY 하시는 분들도 막 나타나고 그러겠는데 모양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런.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저희도 왕창 팔자 이것보다는 진짜 이 디자이너분들이 어, 아이 방에는 이, 이런 패턴 어, 우리 그 안방에는 이런 패턴 어, 그렇죠,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게 기존의 직, 직사각형으로 그냥 그런 마루가 아니라 이제는 좀 다양한 디자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도 어, 이 연, 좀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금액대는 어느 정도로 아직 형성은 조금 안 됐어요. 그래요? 형성이 되면 저희가 공유를 어, 저희 대리점 통해서 한번 전달 받으실 수 있도록. 출시는 언제쯤 예정이시고요? 아,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시범 삼아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시공했을 때 어떤 느낌이 우리 주거 공간에 어떻게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 시범을 하고 있고 어, 이 친구들도 지금 일단은 뭐 소비자층이 어, 이것 좀 어떻게 보면 난해하잖아요. 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 새로운 거 하기를 조금 두려워하죠.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고 네. 두려워하고 아, 우리 집 실패하면 어떡해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남이 와가지고 평가해주는 거에 조금 민감한 그렇죠. 사업들이라. 이게 뭐야라고 하면 또 어, 약간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네. 저희도 이제 사실 도전하는 거죠. 예, 이런 새로운 부분에서 도전하는 거라 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확립식 일단 기계는 들어왔어요. 기계는 아, 들어왔기 네.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빨리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호텔에 깔리면 꽤 괜찮겠네요. 네, 포인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프레스, 뭐 네. 럼버스, 웨이브 이게 지금 다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 나올 계획이죠. 나올. 근데 프레스를 럼버스를 웨이브는 저희가 2월 달에 리빙페어 때는 못 보여드렸어요. 네. 아, 근데 이번에 보여드린 거고. 아. 반응을 보고 와.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좋네요. 저희도 진짜 마루 회사로서 그러니까요. 아,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때 아. 600 나왔을 때도 마빌러스 나왔을 때도 네. 이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자 그때 이후로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이 그냥 좋았잖아요. 대박났죠. 네, 대박났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일반 고객님들도 네. 어 마블러스 젠 이게 입에 좀 붙었어요. 이, 그냥 600에 600 사이즈의 마루는 마블러스 젠이다라는 그게 에이. 다행히도 에이. 뭐 강마루 뭐 어때요 뭐 저때요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단어가 마블러스 젠이죠 이게 딱 붙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많이들 찾아주셔가지고 아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것만 마지막으로 좀 설명 네네 저희가 이제 블론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부분 있잖아요. 원목은 비싸다. 자 원목은 비싼데 어 그러면 원목이 또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잖아요. 잘 찍히고 뭐 이런 그렇죠. 여러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이 블론데 친구예요. 블론데 친구가 이제 왜냐면 사이즈 자체도 지금 국내에서 원래 이제 제일 컸던 사이즈거든요. 230에 2420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타사에서 2430이 나가지고 아주 미세하지만 뭐 최대 장폭입니다. 예, 네, 장폭이고 이 친구가 이제 원목이 주는 느낌을 내면서 이제 가격도 원목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그렇죠. 예, 저렴하고 또 이 친구는 특장점이 고객님께서 원하는 입맛에 맞게 무늬결로 몇 박스 고등결로 아, 몇 박스 맞아. 주문을 선택을 맞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절로도 쫙 할 수 예. 있고 옹이 있는 데로도 좀 이렇게 세팅해서 맞아요. 그게 좋아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고객 이거는 특별한 친구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제 만약에 이 친구 너무 괜찮다 싶으면 한 2, 3주 전에 빨리 주문을 넣으셔 가지고 어 나는 어 무늬결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 그럼 무늬결 20 박스에 고등결은 뭐 7 박스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그게 가능하면서 내 입맛에 맞게 정말 깔끔한 이 옷, 그 원목 같은 느낌. 지금 질감도 자체도 지금 원목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친구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무늬 강마루다 보니까 네. 아, 원목이 가지고 있는 단, 약간 단점들, 네. 그 찍힘이나 이런 것들은 그보다는 강하니까. 이야, 아니 제품 보고 나서 아, 이 갈고 나오셨네. 이게 딱 네. 느낌이 빡 왔어요. 저희 이번에 진짜 이 갈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번에 진짜 제대로 네. 이 갈고 나와가지고 600이 600 나왔을 때 어 이거 봐 이제는 더 크게 나올까? 근데 저 밴딩을 어떻게 잡으실래나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1200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그냥 게임
아, 그럼요. 끝났다. 저희 전국에 진짜 뭐 거의 200개 가까이 저희 대리점들이 있거든요. 대리점 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 600개 나왔을 때 의심했어요. 의심했다고요? 아, 저걸 어떻게 시공하지? 왜냐면 정사각 시공은 처음이니까. 아~ 십자 시공은 마루가 그렇지. 없어요. 십자 시공이 네. 어려워. 최초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계속 이런 걸 맞출 수 있을까 그런 고민했는데 그런 고민들을 저희랑 계속 공유해서 만들어 나갔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1200기랑 900, 1200, 1200, 900, 900 뭐 다 새롭게 나오는 게 자신 있는 게 처음 국내 최초로 나온 것도 다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 만든 거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1200, 1200, 900, 900은 시공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진짜 클 거예요. 맞아요. 예, 그 현장 컨디션도 있겠지만 시공자의 역량에 따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줄 수 있는 자신감? 네. 저희가 예,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한번 접근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고객님들 만나보는데 보통은 네. 업체에서 미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고객들이 아 그래요 수공하는 게 있는데 마루는 조금 달라요. 마루는 아, 네. 고객님들이 꽂혔다. 네. 그럼 그냥 그걸로 선택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아, 네. 제가 뭐 시공자들 어떤 퀄리티라든지 뭐 제품 퀄리티를 봐도 규정마루는 항상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다른 데서 뭐 외부에서 이렇게 뭐 어떤 업체들 이렇게 하시면은 좀 문제도 생기고 샌딩 안 한다고 하는 업체도 있었어요. 아,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너무 좀 기본이 좀 안 되는 업체들도 좀 있고 돼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지금 제일 앞서가는 업체니까 구성마루 많이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기대가 엄청 되거든요. 네. 진짜 좋은 디자인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파일럿 제품으로 지금 선보이는 것 중에는 거의 한 90% 나올 친구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부분들 곧 출시돼서 이제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할 거고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이거 알고 저희도 자신 있으니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뭐 컬러라든지 지금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컬러도 지금 더 선정해야 되고 해서 한번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신 우리 김영기 대리로 갑니다. 김영기님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 저희 한번 그 거기서 뵙고 그죠? 네 그때 한번 그때 우리 또 과장님이 해주셨다가 맞아요. 제가 또 하겠네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